생각은 제가 아마 그 뭐였더라 아 스나이퍼 퓨리를 지금 제가 이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이거 다 깼고 다 깼어요 지금 제가. 그리고 이거는 상점에서 새로운 저격총을 샀고요. 네, 이거를 샀고 이게 기본문이거든요. 새로운 걸 아 이거 아니지. 이걸 장착하고 있고요. 이거 공격도 이게 만렙입니다. 기본총 만렙. 아, 신형 무기는 없고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성정부의 베주키는 그곳에 있는 게 분명해요. 이런 핵 탈출하러 가네요. 이번 잡지만 그를 영원 놓칠 거예요. 서둘러 제거하세요. 아 이렇게 오늘 목이 아, 스나이퍼풀이 재밌어. 끄르지. 당국 엑스토리 베주키의 경우는 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거하세요. 제 보호하는 것 같네요. 드럼통! 자살. 얘들 갑옷을 입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몸통 맞춰도 안 됩니다. 몸통 맞춰도 안 죽어요. 너희들은 폭발! 이런, 베즈킨이 탈출하겠어요. 저 우두머리 핵이 파괴? RPG? 와우. 이건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발사! 우와! 와우, 핵이 폭발했어. 대박 맞죠? 빅토리. 와우, 대박이네. 돈 엄청 벌었다. 와우, 바주카 부수는 거. 재밌네. 와, 나 저거 사고 싶다. 어떻게 사지? 못 사나? 아까 샀던 거 어떤 무기지? 오, 상점. 제가 한번 하나 까보겠습니다. 안 돼. 간다! 아, 뭐 하는 거야? 바로 가면 해야 돼. 오, 좋은 거임? 일단 까볼까? 다스. 보라색? 오. 보라색. 좋아. 레벨업. 좋아, 보면은, 인벤토리에. 뭐야 하는 건가? 이런 것들 얻었어요. 자, 보면은요, 이거를 모아야 돼요. 30개. 그래야지 하나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짜증나. 자, 그럼 마지막 미션. 마지막 깨도록 하죠. 델타 분대가 무기 탐지 및 확보를 위해 투입됐습니다. 델타 분대를 어머하세요. 저격하는 건가? 저격 미션이네요. 저의 스나 데미지는 2000이기 때문에 8000 모아서 샀습니다. 네, 계약 엄청 많이 했어요. 베주킨의 잔당을 제거하는 동안 델타 분대를 어머하세요. 오메인 델타가 추락 현장을 진입하겠다. 알겠습니다. 델타 저격 어딨어? 있구나. 다리. 이번에 제가 머리 안 맞출게요. 두 명 남았는데. 가운데 끌린 애는 총알이 관통이 안 돼. 맞춰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 스나이퍼. 다리 아니면 머리 아니면 팔을 맞추셔야 합니다. 가옷을 입고 있는 애는 테러리스트 7명 제거. 자, 최종 보스. 우하 RPG 발사. 다 죽엉 남은 두 명 어딨냐. 너 죽어. 나머지 한 명. 한 명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만. 나 잘 죽어. 와우, 바주카고 사고 싶다. 진짜 바주카고 진짜 와우.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월드는 다 깬 것 같고. 다음 어디였지? 다음이 상하이였나? 그다음에 이제 다 깼을걸요? 이쪽으로. 상하이 정보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무기. 안 써요. 우와, 다 깼어. 다음 여긴가? 상하이. 다운로드해야 돼, 이것도? 그럼 제가 이 부분 좀 넘길게요. 자, 됐습니다. 자, 상하이가 열렸고요. 좋아, 일단은 이거 먼저 해보죠. 저기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밥, 좀 한탕 로딩. 오, 상하이 무장한 남성들이 시민인지를 잡았다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 봉쇄했지만 레드 셀 요원 2명 고립된 시민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제거하세요. 헤드샷. 한 명 저기 있죠. 헤드샷. 잔인주의. 아, 저 원래 뭐 음성 맞추려고 했는데 헤드샷 나왔네요. 어? 게이드? 아, 근데 이거 스토리 데미지가 2000인데 오잘라. 와우. 공격을 해봅시다. 어? 공격이 안 되네.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와우. 일단 공격 좀 못하겠고 계약을 돈을 좀 벌거나 좀 일을 많이 할게요. 저격 좀 자격을 좀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저 만원 만원 언제 모으냐 또 만원. 드론 회사 그쪽 지금 정찰하고 있습니다. 그쪽 모두 파괴하세요. 어디 어 무기는 무슨? 오! 잘 가. 정찰이라면 총구라면. 빅토리. 오, 이상한 아이템. 얻었고요. 저 등에 차고 있는 총도 있나? 상점에? 아, 부족하네, 살짝. 잠깐만 보면은. 딱 2000이니까. 살짝 명사도 같이 내줬다. 해봐요. 좋아, 그러면 제가 돈을 모아야 하는 관계로 계약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계약은 돈을 안 쓰고 돈을 버는 건데 그냥 노가다예요. 계약은 돈을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겁니다. 유일해요, 얘가. 돈을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른 거만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유일하게 돈을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오. 참고로 여기 헤드샷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시간 안에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시간 내에. 헤드샷. 좋았어요, 이제 헤드샷. 에이, 바뀌었어요. 오, 잔인주의. 좀 잔인해요, 이게 좀. 피가 나왔어. 오, 헤드샷 3명. 이렇게 헤드샷을 하면은 캐시를 좀 더 보너스 해주기 때문에 헤드샷 많이 하면 좋죠. 계속 합시다. 역시 기본 무기 갖고 안 되는군. 몇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 샷, 어 뭐야, 위에도 있어?
이게 없지? 단인주의. 아, 그냥 버리고 가는 거 보소, 저거. 어, 한 사람에 20씩 주나? 대박인데? 아닌가? 10인가? 20인가? 작은 음식은 좋은 게 헤드샷 하기 쉬워요. 아, 그래, 저격. 그래, 저격이다. 헤드샷 하기 쉬워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저격은. 헤드샷을 할 수 있으니까. 언더 미션이 그냥 똑같아요, 다. 아, 저 위에 한 명 있었구나. 너 나 많이 쐈지? 아, 씨, 이동하다니. 이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뜸들이면 안 돼요. 귀여워. 어딨어, 한 명, 또 여러 명. 구. 아, 망했다. 걔네 위에 있는 애 맞추려다가 망했네요. 여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가기 전에 갈 때까지 못 죽이면은 미션 실패됩니다. 그냥 뜸들이지 않고 바로 너. 면제 끝이다. 와, 우와, 저 뚫렸어 저기 철창. 철창은 아니고 난간. 아, 할 수 있네. 그럼 이건 못하네.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해야 돼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가지고 이거 멋지죠? 어려운 소나인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돼가지고 이거 부족해요 또. 잠시만요,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고요. 이거 또 골드가 엄청 들어갑니다. 2500. 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업그레이드 얼마 들어? 500? 많이 한 판 하죠. 야, 500 이상 벌어야 된다. 500 이상 안 벌면 적자다. 500 이상 벌어야 된다, 500. 500 안 벌지 않, 못 벌지 않겠지, 500? 원래 원주 한 명이 이중 섭제 확인됐으면 적과 접선의 정보 영역을 합니다. 와우, 배신자. 아, 그리고 이게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고 스캔이 됩니다. 이게 스캔. 그게 얘가 가만히 있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머리 맞추거나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머리를 맞추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 씨. 그냥 쏘죠. 아, 머리 맞췄어야 되는데. 오, 방금 전에 주둔에 따고 간 것 같은데? 이게 주먹을 이렇게 짝, 짱이 한 것 같은데? 아, 씨. 적자라. 이런 적자라니. 이럴 수가, 내가 적자라니. 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시도를 해보죠. 시도 진짜 막판. 이 시도는 적들이 한 방에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죽어가서 빨 필요로 살아남아요, 얘네들이. 업그레이드 하려 할 때 안 하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런 건 또 해야 돼? 저기다. 아, 근데 한, 이거 한 명 안 죽으면 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시간을 느리게 합니다. 빨리 움직이면 쏘기 좋아요. 또 시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 명 안 죽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야, 명중. 예측샷.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